안녕하세요. 김태일입니다. 저는 지금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광주 세계 웹 컨텐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웹 컨텐츠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도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보러 왔어요? 도티요. 도티? 네. 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뭐 인터넷 방송이나 뭐 웹툰을 많이 보나 봐요? 네. 아, 오늘 저 도티랑 양띵 사회본다던데 기대되죠? 네. 야,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웹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번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 오신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그분들 중에 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글 코리아의 서황욱 총괄 전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웹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류 콘텐츠에서 보여왔듯이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입니다. 그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양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웹 콘텐츠가 활성화돼야지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뭐 방송국이나 또 기존 그 미디어 매체가 어떻게 뭐 시대 흐름에 맞춰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사실 웹 콘텐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만의 일은 아니고요. 이거는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만들었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 못지않게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들 또한 좋은 기회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은 웹 콘텐츠 발전에 큰 도약이 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사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릴레이 토크, 크리에이터 멘토링, 페인 사인회를 비롯해서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또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토크에서는 크리에이터 램램이 최초로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온라인에서는 뭐 표가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5.18 민주광장을 비롯한 이번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가 있고요. 오후 2시부터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저 크리에이터 도티의 패사인회 그리고 양팅의 릴레이 토크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축제의 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현장에서 김태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